다음 소식입니다. 성장세가 주춤한 대형 유통사들이 점포 매각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새 주인에게 넘긴 다음 그 자리에 다시 새를 들어 영업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는 배경이 뭔지 엄하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이마트는 올 3분기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 1,500억 원이 넘어 지난해 동기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창고형 할인 매장의 실적 급증, 비대면을 통한 판매 확대 등의 점포 매각 후 임차를 통한 유동성 확보가 실적 개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이마트는 지난해에만 점포 13곳을 매각하고 재임대해 약 1조 원의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기조는 올해에도 이어져 이마트는 강서구 가양점을 매각한 뒤 다시 입점하기로 했습니다. 비단 이마트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롯데그룹은 최근 롯데리츠에 8천억 규모의 백화점, 대형마트 6곳을 넘기기로 했고 하나갤러리아도 5천억 원 규모의 광규점을 팔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이 매각한 뒤 그 장소 그대로 임차해 영업을 하는 방식인데 몸집은 줄이고 현금 유동성은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금을 확보를 해서 좀 미래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온라인 모바일 쪽 플랫폼이라든지 이쪽을 키우기 위해서도 미래 신사업 대비 투자 그런 쪽으로 현금 확보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은 투자 종잣돈으로 요긴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백화점 출점을 임대 방식으로 바꾼 현대백화점 그룹이 확보된 자금으로 이지웰, 올리브영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대형 유통사들이 점포 매각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투자 기획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